날씨 진짜 좋다 그치? 오늘은 놀랍게도 뉴진스 민지님 메이크업을 따라할 거예요. 좀 밝은 데로 갈까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할지 말지.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어떤 일정 각도에서 뉴진스 민지 닮았다고. 그래서 와, 그 각도 뭘까? 너무 알고 싶고. 오늘 유독 초점이 많이 나갔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나를 위해 구웠지. 전체적으로 좀 청초하게 하는 게 민지짱에게 어울렸겠죠? 민지 메이크업이랑은 아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요? 그냥 죄책감만 너무 커지고 의구심만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 바깥이에요. 완전 예쁘죠? 촬영할 때만 얘는 이렇게 달려오지? 뭐 약간 탄? 약간 탔어. 안 돼. 말해줬어야지, 법사야. 다 탔잖아. 머리가 너무 선발이네요. 대신에 토마토 칠리컵. 무슨 맛일까? 진짜 토마토 맛이 날까? 완전 제 취향인데요? 이거 하나 틀어놓고 먹을까? 제가 먹느라 바빠서 맛 설명을 안 해가지고 녹음했어요. 토마토 맛 살짝 새콤하게 나고 바베큐류의 과자 시즈닝 맛에 살짝 매콤함. 어린이 입맛 분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내 취향을 그냥 저격해버림. 맛있어. 뭐야? 먹어버렸어. 내가 좀 미끝. 저번에 여기서 일했을 때 집중도 너무 잘 되고 그러고 나서 공부까지 분량을 좀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약간 책이 있는 공간에서 뭔가를 했을 때 집중력이 빡 올라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있는 건가? 그럴 리 없겠죠? 무인 카페에서 뭐 그 분위기 좋은 데를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시작해보겠어. 커피값이 진짜 싸요. 무인카페라서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오래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릴 편지지를 가지고 왔어요. 선물 쬐끔한 거랑. 편지는 여기다가 숨겨두겠습니다. 사장님은 바뀐걸 아시겠죠? 파운데이션 새로 뜯어서 써봤는데 얼굴이 너무 땡겨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던 걸로 다시 쓰려고요. 패드 아까우니까 한 장으로 이거 입요. 근데 이거 도라에몽 귀여운데요. 도라에몽 팬클럽 있으면 가입할 거거든요. 조금 창피해서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이거 로션 바릅니다. 한스킨 누디싱 글로우 베이스. 저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그 옷방에 들어온 이상 빨래를 개고 나가겠습니다. 조금 쌓였거든요. 아, 하기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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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싫어. 완전 잠이 솔솔로. 생각해볼까? 우리 고양이도 잘 시간이네? 이 시간만 되면은 재워달라고 오거든요.
이게 저희 선생님이 해주신 피드백입니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고 이걸 보면서 약간의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제어 가거든? 포커스. 여름 스킨케어. 인가에서 선물로 주신 재밌는 립앤치크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피부톤에 따라서 다르게 발색된다 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새 좀 글로우한 느낌에 빠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옹주스의 여름 휴가가 끝나는 날인데요.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올 때마다 늘 공항으로 데려드리러 와주는 게 좀 고마웠거든요, 그동안. 오늘 마중을 가볼까 합니다. 목걸이도 간만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꺼내서 해보려고요. 이게 더 할까?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걸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을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주얼리통을 싹 갈아엎었거든요. 너무 찾고 싶어.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어쩌면 웅주스의 고등학교 동창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그 제가 여행 가는 줄 알 것 같은 가방 메고 가거든요. 하여튼 나가볼게요. 도착층인가? 여행 안 오는데 공항 오니까 진짜 하나도 안 설렌다. 이렇게 안 설렐 수가. 커피를 마실 겁니다. 지금 너무 졸려요. 제가 한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난 미라클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포함을 아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 빨리 나올 텐데? 설마 이미 나온 거면 갈 길이 멋이기 때문에 그러네. 네, 얼른 후다닥 찍으세요. 나중에 찍자. 그래 가자. 가자. 가시죠. 고래상어를 지키려면 선크림 바로 만드는 거야? 응. 네, 사람들 다 바로 갔다. 너만 정직했네. 우리만. 집에 온 문흥규. 문흥규 씨가 제 선물을 사왔다는데요. 첫 번째는 아! 세부. 이거 내 거라고? 네, 엑스라지잖아요. 아 그러네. 넌 2X라지 있지?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망고사오라고 하셨죠? 망고. 하지만 망고 똑같은 거 편의점에 다 있어요. 네. 하지만 뭐야? 칠리망고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없어요. 우와. 진짜 좋아요. 표정 봐. 망고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망고잖아요. 칠리 망고잖아. 망고인데 칠리 플레이버 망고잖아요. 진짜 기대돼요. 이건? 우와! 마그네슘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우와, 잘 섰다. 이것도? 짜잔. 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짱이다. 리액션의 정석. 사이즈 딱이구만. 응. 내가 생각한 사이즈야. 귀여운데? 오늘부터 내 자모. 저기 누가 침대 밑에 뜨드래?
지금 우리 법사 씨 표정은요? 기분 좋은 고양이 표정. 멋진 카페에 왔어요. 커피 맛이 나쁘지 않다. 케이크 안 먹는 우리 기특하다, 그치? 대답이. 이게 단가요? 사진 고르느라 바빠.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9장 찍었는데. 아, 마지막 한 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는데 사진 고르는데도 대단하다. 평정심 미쳤네. 뭐 맨날 나 몰래 명상하냐? 말하는 거 좀 봐. 여기 네이클럽 많을 것 같아서 계속 뒤져봤는데 없어요. 특히 많은 풀 중에 내 네이클럽 하나가 없는 거니? 없잖아. 다 세 개야. 고기가 생긴. 계속 찾다 보니까. 완전 수잔 비키잖아 너. 예쁘지? 그러나? 찾았어요? 세 개나. 사실 하나 내가 아까 갖고 있었던 거 잃어버린 거야. 너무 슬펐거든? 나만 찾아서 미안해서 너한테도 주고 싶었던 건데 나도 잃어버렸으니까 쌤쌤이다 이러고 포기했는데 그 순간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난 하나를 잃어버리고 착한 마음을 먹었더니 세 개를 받은 거야. 넌 이제 행운을 지닌 남자야. 짜잔! 예쁘지? 가볼까요? 끌게요. 촬영하는 여기가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빛감 수정을 마지막으로 해본 건데 볼레로 라인도 약간 네모내서 투박해 보였던 거를 동그랗게 해서 조금 더 페미닌하게 레이스도 엄청 고민하다가 또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최종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원래 어항을 올려뒀었는데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이거 정도? 이렇게? 귀엽지 않나요? 저희 안즈 팝업에서 썼던 천도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이랑 여기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